맥시라는 그래소가 있어요. 맥시라는 그래소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여기서 되게 지금 한국에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많이 하는데 최근에 이제 이번 12월부터 수수료 자체를 대폭 인하해가지고 여기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해외 그래소 중에서 가장 수수료가 지금 싼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이제 그래소 자체도 그 세계 글로벌 그래 순위에도 상당히 높아요. 이게 5위권 안에 들은 그래소고 안정적이기도 합니다. 근데 이제 단점은 이게 지금 한글 지원하는 게 보이시죠? 해외 그래소인데 한글 지원하면 우리 그 금통법 때문에 한국 그래소하고 직접 입출금은 안 돼요. 네. 그래서 뭐 바이낸스나 바이빗을 통해서 넣어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니 그게 이제 단점인데 여기 당연히 그래소에는 큰 돈을 넣으면 안 됩니다. 이 최소한 바이낸스나 뭐이 정도급은 모르겠는데 바이비트도 뭐한 2위 정도 되니까 좀 크게 넣어도 되는데 제일 크게 넣어도 되는 것은 다 바이낸스죠. 근데 이제 연습해 보실 분들 있잖아요. 만약에 코인 선물인데 내가 돈을 얼마 안 넣고 연습해 보고 싶다.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가입을 하면은 뭐그제 영상 설명란에도 있지만 50 USDT를 그냥 줘요. 그 연습해 볼 수가 있습니다. 체험금이라고 그냥 주거든요. 그래서 연습해 볼 수가 있고 지금 최근에 한국 그 사용자 공격적으로 해서 뭐 수수료 리베이트가 원래 10%였는데 지금 30%까지 지금 리베이트를 해준다고 해요. 그리고 또 오늘부터 이제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이게 수수료 자체가 이게 지정가 수수료가 있고 그 시장가 수수료가 있잖아요. 지정가 수수료를 이제 아예 원래는 이게 0.2인가 그래가지고 여기다 할인을 받는 개념이었는데 지금 이거를 지금 당분간 무료로 한대요. 무료. 지정가가 무료가 되고 시장가는 0.04로 50% 할인해서 0.04인가 그랬는데 이제 제 링크 코드를 받으면 거기서 또 할인되죠. 그래가지고 아예 여기 아예 0.04인데 여기 페이백 30 있죠. 30% 페이백 되면 더 싸지겠죠. 그 0.03 어떻게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지금 이 무료를 2월 지금 12월 1일부터 한대요.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뭐 큰돈 당이 넣으면 안 되는 건데 뭐한 100만 원 이하로 넣든지 아니면 이 체험금만 갖고 내가 매매를 한번 연습해 보고 싶다. 그러면은 처음에 입문하기엔 되게 괜찮지 않나 생각은 들어요. 큰 부담 없이. 왜냐면 이 차트를 보니까 이게 좀 한국을 연구를 많이 한게 차트를 한번 보여줄게요. 우리가 업비트에 되게 친숙하잖아요. 거의 업비트 같은 UI를 따라왔어요. 옛날에는 이게 녹색이었는데 지금 다 파란색으로 바뀌어가지고 약간 업비트 같아. 눈에 좀 친숙합니다. 이게 업비트잖아요. 그 다른 그래서에 비해서 이렇게 하면은 얘도 거의 업비트라서 아마 그리고 한글이니까 이게 영어도 진입장벽이 될수 있는데 처음 하는 분들은 이런 데서 연습해 보는 데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뭐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영상 설명란도 있으니까 그 링크를 통해서 이 체험금 받고 그럼 한번 연습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소개해 드립니다. 하여튼 12월 오늘부로 그 지정가 수수료도 무료가 되고 이 수수료 페이백도 지금 30%까지 해주니까 훨씬 저렴하게 하여튼 할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하여튼 저도 큰 돈은 지금 업비트하고 여기 바이낸스하고 여기 바이비트하고 나눠서 들어가 있습니다. 참고로 저도 여기도 돈이 들어있긴 한데 여기는 한 2, 300 정도밖에 안 들어있어요. 여기 맥시는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뭐 완전 잡그래서는 아니에요. 이거는 그래도 그 코인마켓 순위에 그래도 지금 다 5위 안에 들어가고 원래 글로벌적으로 더 유명해요. 우리나라보다. 근데 지금은 한국에 좀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어서 맥시 같은 경우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